방구석에 앉았을 뿐인데 육아가 즐거워진다. 외롭고 힘든 육아는 그만. 찐 소통이 그립다면 이제는 랜선 육아하라. 나 홀로 고군분투하며 오늘도 집에서 아이와 씨름하는 엄마들. 맘카페나 인스타 등 SNS에서 소통을 갈구하는 엄마들이 넘쳐나는 요즘. 직콕 육아의 힘든 시기를 새로운 육아법으로 풀어낸 랜선 엄마들이 똘똘 뭉쳤다. 코로나 시대에 더 괴로운 나홀로 육아에 외로움을 해결할 전국에 흩어진 3040 요즘 엄마들의 조금은 특별한 육아법. 깜찍한 일러스트와 배꼽 잡는 웹툰 엄마라면 100% 공감 가는 에피소드까지.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일상과 육아를 공유하면서 소중한 시기를 즐거운 기억으로 남긴다. 내 아이가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, 엄마가 느끼는 육아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더 이상 아이가 아프더라도 혼자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하지 않는다. 아이가 커가면서 느꼈던 사랑과 죄책감, 후회,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엄마의 복잡한 마음까지 들여다본다. 함께라서 더욱 유쾌한 열 남편 부럽지 않은 방구석 육아 모임. 교육 전문가 엄마 구인이 쓴 나홀로 육아 탈출기. 미디어 숲의 방구석 랜선 육아였습니다.